저렴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편안하게 다녀와 보시죠. 안녕하세요. 가성비 캐덜트 가덜트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약 30만원대 자전거로 국토종주를 가신다는 가정하에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유사 MTB 하이브리드 접이식 미니벨로 로드를 베이스로 만들어봤습니다. 제가 국토종주와 그랜드슬램 및 여행을 진행했을 때 자전거 자체에서 바꿀 수 있는 가장 저렴하지만 체감도 컸던 부품 위주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렸는데 어디까지나 아직은 자전거 취미를 깊게 즐기시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 자전거별로 교체 대비 속도를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는 타이어라든지 안전 관련 교체 부품 및 비교적 적은 비용의 용품들만 알려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자전거보다 더 비싸거나 비슷한 금액대의 용품들은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지금은 자전거 속도계도 사용을 하고 전동 펌프도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자전거 여행 자체를 일회성 또는 국토종주만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비교적 고가의 제품을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대신에 고가의 라인업은 아니지만 자전거 여행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해줄 5만원 이하의 제품을 몇 가지만 추천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노래를 들으면서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일반 블루투스 이어폰 또는 줄 이어폰 같은 경우 자전거 라이딩 중에 진동으로 인해서 귀에서 잘 떨어지고 자전거 바퀴나 페달에 걸려서 엉키게 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골전도 이어폰 같은 경우는 귀에 직접 착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변 소리도 들을 수 있고 방어 운전도 가능합니다. 자전거를 즐기실 분들 뿐만 아니라 활동적인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사용하시고요. 아마 자전거 업계 또는 운동 관련 골전도 이어폰은 유명한 제품들이 많이 있지만 금액이 최소 10만원, 평균은 20만원대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약 10배 정도 저렴한 2-3만원대의 골전도 이어폰을 사용하는데 금액이 저렴하기에 노래 듣는 용도로는 큰 불편함 없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가의 라인업 같은 경우 고속 충전도 지원하고 약 10시간의 러닝타임을 보여줍니다. 다른 성능적인 부분도 크게 차이가 나겠지만 저는 이 부분이 크게 와닿더라고요. 보통 10만원 이하의 제품들은 일반 충전과 약 6시간 정도의 러닝타임이라서 고속 충전과 긴 러닝타임 그리고 준수한 성능을 원하신다면 20만원대의 제품도 추천드리지만 일반 충전도 괜찮고 약 6시간 정도의 러닝타임도 괜찮으시다면 저렴한 가성비 골전도 이어폰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자전거가 펑크 나지 않기를 바라고 당연히 펑크 패치와 여분의 튜브를 챙기시겠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직접 사용했던 방법이지만 튜브도 다 사용하고 펑크 패치를 붙여도 어려운 상황이 생기신다면 청테이프를 일부 커팅해서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자전거 펑크를 청테이프를 이용을 해서 약 20km 넘게 라이딩도 해봤는데 수리를 할 수 있는 곳까지 비교적 안전하게 갈 수 있기에 추천도 드리지만 부들부들한 튜브에 조금 단단한 느낌이 드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승차감이 좋지는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입지 방편으로 비교적 확실한 것 같아서 비용도 저렴하기에 추천도 드려봅니다. 특히나 저번 영상에 자전거 속도계를 추천 안 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처음 자전거 종류를 시작했을 때는 저도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에 카카오 맵을 포함 일부 지도 관련 어플이 자전거 전용 도로 우선으로 보여주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어서 저 역시 스마트폰 어플로 그랜드슬램을 마무리했기에 여행 경비를 줄이시라는 의미로 속도계를 추천드리진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 자전거를 탈 때만 해도 내비 기능이 있는 속도계는 가민을 포함한 일부 브랜드 외에는 당시에는 너무 저평가를 받는 시기이기도 했지만 최소 금액 4,50 정도는 줘야 디스플레이에 컬러를 지원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IGS 630 초기 모델을 사용하는데 이 회사뿐만 아니라 지금 10만원 전후대 내비 기능이 있는 자전거 속도계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기에 혹시 여행 중 스마트폰으로 영상 기록도 많이 하시고 배터리가 염려스러우시다면 혹은 자전거 취미에 더 들어가 보실 거라면 요즘은 정말 다양한 금액대의 자전거 속도계가 있기에 이건 특히나 일회성이 될지도 모르는 자전거 여행에 선택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자전거 생활을 계속 하신다면 속도계는 탈부착이 가능하기에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좋다고는 생각합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생활 속에서 운동하는 우류 중에서 면 제재는 피하시고 건조가 빠른 기능성 우류를 추천드렸습니다. 지금은 알리나 한국에서도 예전과 비교하면 비교적 저렴한 자전거 우류도 판매를 하고 있기에 기능성 운동 우류가 싫으신 분들은 예전보다는 저렴한 라인업에 선택지가 많이 생겼고 속도만큼이나 다양한 포켓을 이용해서 물건 수납도 좋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 우류도 추천드립니다. 제가 아직 겨울 바지 외에는 입지 않는 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입고 싶어서 킵해둔 거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고수분들께서는 장갑을 착용하지 않는 분들도 더러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자린이라서 착용을 합니다. 제가 폭염 경보가 수시로 뜨던 어느 날 아무것도 모르고 기어 변경이 안 되는 하이브리드 자전거를 타고 4대강 중 하나를 달린 적이 있었는데 바테잎이 손에 땀과 마찰로 사가버려서 다 벗겨져 버리더라고요. 그 바테잎은 정말 저렴한 제품이기도 했지만 그 사건 이후에 저는 평소에도 장갑은 꼭 착용합니다. 손에서 알게 모르게 나오는 땀이 체감상 핸들의 고무 재질도 은연중에 삭게 만드는 것 같았고 장갑은 바테잎보다 저렴하고 쉽게 교체해서 스타일링도 가능하겠지만 바테잎이나 핸들은 자주 교체하기에는 시간 소요도 많고 저는 비교적 귀찮더라고요. 소모성 부분이지만 그래도 소모성 부품 주기를 오래 가져간다면 그것도 취미 생활에서는 금액적인 부담을 줄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갑과 마찬가지로 저는 꼭 사용을 합니다. 일단 저는 몸에 땀이 정말 많은 편이고 몸에 상처나 살이 타면 회복이 좀 엄청 더딘 편이라서 또 얼굴도 어디에 대놓기 정말 좀 창피한 명상이라 가리는 게 여름으로 좋아서 사계절 사용합니다. 너무 더운 여름엔 마스크에 물을 적시기도 하고요. 겨울엔 머리카락까지 찬 바람을 막아줘서 사용을 하는데 금액도 10,000원 전후대라서 매우 저렴합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전조등과 후미등은 충전형 제품이 아니라서 충전 드리진 않았습니다. 다른 제품들은 사용하시는 자전거와 꾸리시는 짐에 맞게 취향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금액 대비 좋았던 제품은 휴대용 선 펌프입니다. 공구통에 들어가는 사이즈는 아니라서 자전거 보통 케이지와 함께 결합하는 게 보통인데 펌프는 크면 클수록 바람 넣기에 편하지만 특히나 로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더 작은 손 펌프로 튜브에 손으로 넣는 게 생각보다는 좀 힘듭니다. 특히나 그 적정 압력에 넣는 게 좀 힘든 편이라서 기능적으로 더 좋은 펌프를 구매하실 게 아니라면 다이소 손 펌프는 추천드립니다. 자물쇠 같은 경우는 여행하는 중에 사용할 일은 적겠지만 완전하게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집에서 사용하시는 굵은 제품보다는 보관도 편한 타입으로 챙기셨으면 합니다. 이와 관련된 자전거 용품들은 다이소도 괜찮겠지만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전거 관련 용품들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웨스트 바이킹이나 락브로스 제품은 가성비 측면에서도 괜찮을 것 같아서 추천도 드려봅니다. 그 밖에도 자전거 물병 같은 경우 온도 유지에도 좋은 보온 물병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외 자전거 가방이나 용품은 디자인을 포함해서 취향적인 측면이 더 강하기 때문에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영상 역시 주관적인 입장에서 최소한 금액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전거 여행 목적에 맞게 자전거에 맞게 취향하셔서 안전하게 조금 더 편하게 다녀오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작해봤습니다. 주변 경치와 함께 맛있는 것도 많이 즐기시고요. 추천 용품들은 제품 보기 형태로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내일도 안전라이딩 하시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또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가성비 키덜트 가덜트였습니다. 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